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각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전국의 모든 교회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든든하게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또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해외 모든 교회들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복음을 위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내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 주심이로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본성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만 고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이 맛있어 보이는지 고르게 되죠. 마트에 가서 똑같은 가격인데 수박을 고르는 경우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얻어볼까, 가져가볼까,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계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욕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07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목말라하고 광야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있었어요. 잘못한 것도 잘못됐지만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107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사람,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교회 앞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형태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2차적으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같이 읽으실까요?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6절 말씀하고 9절 말씀이 연결되는데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구원함을 얻고 감사가 있고 좋은 것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기업들이 부자가 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시기와 우연이 적절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나는 누구를 사모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을 때 감사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 힘든 것이 지나고 나면은 또다시 힘든 일은 없을까요? 또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편의 기자는 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것을 나는 감사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정말로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지 누구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이거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사모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동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퇴근할 때 10시, 11시 이쯤에 이제 제가 저희 아파트를 향해 쭉 가요. 가다 보면은 연인 둘이가 이렇게 오더니 그 아파트 입구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이 아가씨는 동부 아파트 살고 이 총각은 동부 아파트에 안 사는 거예요. 데이트하고 와서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먼저 놔두고 가자니 그렇고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관계. 예. 그리고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워하고 애틋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사모하는 주님이에요. 나는
누구를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교제를, 형제 자매를 정말 그리워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었는지, 기다려본 적이 있었는지, 이걸 제가 어떤 형제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당황해하는 거예요. 왜?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그립고 천국이 그립고 그리고 교제가 그립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애틋하고 어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어떤 내게 좋은 것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기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군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모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들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남편이 어느 분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의 남편 되시는데 참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요. 여러분만 바라봐요. 남편 되신 하나님은 아내만 바라봐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도 바라봤다가 세상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만 바라보는데 나는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참으로 진실된 남편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그 남편의 보호 아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진실된 남편을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둔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을까? 그런 마음들이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생겨났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왜 바라보느냐 하면 아내의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어제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지금부터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제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정말 주님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그런 생각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마치 누가 선물을 보냈다고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가 답을 달아야 안 달아요? 네, 잘 먹겠습니다.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보내잖아요. 보내고 난 뒤에 그 마음이 여운이 하루 종일 가요? 뭐 2, 3분도 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보내준 그 선물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다가 또 쳐다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럼 계속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디에 가게 되지? 내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목적은 무엇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알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게 있으면 구해보라는 거예요. 문이 닫혀져 있어서 너무 답답하면 그 문을 두들겨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겠거들라 그 삶의 방향을 찾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이런 부모는 없다.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해 죽어준 부모가 아니냐. 그런 내가 너희가 구했을 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 아들이 한 분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창자국 난 가슴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들만 삼아주시고 내버려 두겠느냐? 어떻게 어머니가 낳기만 하고 기르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없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봤다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쓰러지는 분이 계셔요. 30분 동안 안 일어나요. 그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 제가요 환한 빛이 나는 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은 뭐가 궁금할까요? 자기도 있더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잘못된 것을 본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죄악된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자기 가족에 대해서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전에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학벌이 어떻게 되지? 재산이 얼마나 되지? 어떤 외모지향적인 그러한 것만 봤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뒤로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은 아무데나 다녀봐. 이게 아니라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기도와 함께 어떻게 저 사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할까라는 그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애틋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는 88년도 12월 16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공평과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평은 뭡니까? 공의롭게 하셨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셔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갔지만은 돌이키고 징계 후에 은혜를 구했을 때에는 또 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다. 이게 마음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녁 해질녘에 밥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팥죽이 먹고 싶어요. 자, 우리 어머니를 대답해 보세요. 저녁밥 다 해놨어요. 자, 아들이 팥죽 먹고 싶대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해줄게. 오늘은 밥 먹자. 이럴 것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밀가루 꺼내가지고 반죽해요. 참, 아들만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보다 더 우리만 바라봐요. 내가 자는 것도 지켜보시고, 안 좋은 말 하는 것도 지켜보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꿈틀대는 것도 지켜보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지켜보셔요.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행동, 마음, 생각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평과 은혜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 제목이 오 신실하신 주거든요. 근데 그 가사 내용 가운데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이 나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완전히 성숙되기 전까지는 해만 바라보잖아요. 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해서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나는 당신이 나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 다음인 게 정상이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제 나중에 결혼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물어보세요. 네, 형제님,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자매를 제일 사랑하지. 그러면 재고해 봐야 돼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제 아내가 되겠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내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맞지. 이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인천 계양교회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덧입고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을 전하리라.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 저보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난주에 제가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듣고 묵상을 깊이 해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세요? 그럼 예, 있기는 하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맞죠? 세상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은 절망이고 끝입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영혼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는 심판을 피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져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찬란한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허락해 주셨고 영혼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봐 드릴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길 가실 거 맞죠? 근데 저 봐보세요. 주님 바라보다가 옆에 보다가 주님 바라보다가 또 옆에 보다가 이렇게 갈 겁니까? 주님만 보고 갈 겁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신은 없죠. 맞잖아요. 그게 솔직한 거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하루를 못 넘긴다는 거예요. 하루를.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좁은 길이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을을 좋아했어요. 노을. 해가 다 넘어가잖아요. 그 노을을 볼 때마다 이런 찬송이 떠올라요. 해 지는 조산 넘어 나갈 곳 있도다. 날 사랑하신 주님 그 품에 안기리라. 그 품에 안기리라. 주님 품에 안겼더니 창자국이 있고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온몸은 찢긴 그 몸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상처난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을 주님이 정말 힘있게 안아줬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도 잘했다고 얘기할 거고 우리도 부끄러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 사모하는 주님, 나는 무엇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물질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애틋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대상들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없어요. 지금까지 영향이 없었던 앞으로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방향을 투셔야 돼. 내가 정말 사모해야 될 분은 내 주님밖에 없다. 나는 이 길을 벗어나지 않으리라. 이러한 마음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에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리라.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첫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의 십자가는 뭘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두시고 교회 위에 머리로 예수님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일꾼들을 두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목회자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일꾼들을 세웁니다. 구역장님도 있고 조사님도 있고 여러 부분에 그런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일을 해서 교회가 더더욱 성장하고 발전되어져 가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없어도 공통적으로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목사를 통해서 직분을 주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직분을 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벌써 2020년 10월입니다. 우리가 11월 달까지 한 해 직분을 마감하고 12월 1일부터 새로운 이제 일꾼이 이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정말 단발로 이렇게 살아가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제 사귀는 남자가 자기는 단발은 싫다고. 그럼 이 아가씨는 머리카락을 길까요? 더 짧게 자를까요? 머리를 더 길게 기르겠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모든 사람은 육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십자가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 하나가 더 있죠. 영혼의 십자가입니다. 그 영혼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의 육신의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면서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는 대답을 못했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세 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대답으로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행함으로 보이라. 내 양을 먹이라. 어이가 아니라 아입니다. 내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하셨죠? 그렇다면은 길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지만은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양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게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가로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대답보다 실질적인 행함으로 그 대답을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 마이크 차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를 그냥 풀어놓고 멀리 멀리 도망가고 싶더래요. 생각을 해봤대요.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멀리 멀리 도망갔다고 합시다. 거기도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누구처럼 될까요? 요나처럼 돼요. 결국엔 또 붙들려 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십자가의 길은 힘들어요. 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적금 만기가 이제 다 됐는데 이자가 1억이에요. 이자가 얼마라고요? 근데 두 달만 넣으면 되는데 두 달 넣겠어요? 지금 힘들다고 깨겠어요? 예? 네? 그건 빨리 돌아가죠. 두 달만 어떻게든 버티면 되는데 내가 안 먹으면 되지 뭐. 두 달만 더 하면은 만기가 돼서 이자가 1억이고 지금 깨면은 이자가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참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도 당연히 고난의 길입니다. 이거를 전제해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이 한창 발발하고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동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폭탄이 터졌는데 발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생병이 와가지고 붕대로 막 지혈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웃고 있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이제 살았다. 그 몸으로 계속해서 전쟁터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후방으로. 후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살았다.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위로를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방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자기의 발꿈치를 살짝 찍었어요.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틀리죠, 뭔가. 우리는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한 달 월급을 받고 또 진급을 하고 집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또 필요한 물질을 벌기 위한 그러한 고난은 세상 사람들도 받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는 영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곳이 있어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저를 보시죠.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자, 이 만물이 있는데 이 모든 만물 위에 뭐가 존재하냐면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사람이고 그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를 구별된 무리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여왕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양육받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만물 위에 교회, 교회 위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할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상태에서 주님은 교회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 한번 살펴보셔요. 쳐다보셔요. 네. 자, 저 보셔요. 쫙 쳐다봤더니 나보다 어려요. 쳐다봤더니 나보다 못생겼어요. 쳐다봤더니 나보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 성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고 그 성도가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형제 자매를 무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보살피라고 일꾼들을 세워주었다. 그래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직분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형편이 좀 안 좋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피를 흘려서 사신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학자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독하게도 남의 신세를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끼니를 때우기 힘들고 또 겨울이면 땔감이 없어서 막 벌벌벌 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도 한 번은 자기가 누이 집에 가게 됐어요. 동생이 왔으니까 야 이게 얼마나 잘 해서 이제 음식을 대접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때 방석 밑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생수를 얻어먹을 때가 있잖아요. 우물물을 얻어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전을 얼마라도 꼭 이렇게 두고 오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재능의 희생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역사가 뭐냐면은 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금은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전을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러한 스톤, 돌로 만들어져 있는 완전한 그러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자기 개인의 소유물을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내놓는 희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마노와 또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가질까요?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내 사유에 내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금과 은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달란트, 재능의 희생, 시간의 희생, 또 몸으로 봉사하는 것에 대한 희생, 물질의 희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왔고 지금도 전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상담인 형제들하고 자주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늘 마음에 일깨우고 싶다. 이 말씀을 암송해 보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그래서 육신의 십자가도 짊어져야 되고 영혼의 십자가도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 사모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또 만날 날을 고대합니까? 안 합니까? 고대합니다. 주님을 내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고대해요. 어떤 암 환자가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가야 될 것 같다고.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될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그 가족의 마음은 무너지면서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가슴으로 온몸에 채찍 맞은 그 몸으로 그 성도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된다 싶으면은 알람을 맞추잖아요. 내일 아침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두통약을 챙긴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나가실 때 있잖아요. 침대도 정리 안 하고 막 지저분한 상태에 있고 책상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막 이런 상태에 있다가 밖에 나갔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공중재림 하시는 주님 만나서 가버렸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친인척이 여러분들 집에 올까요 안 올까요? 와 보겠죠? 왔더니 이게 돼지 우린 거야 이게.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간 것 같은데 어째 집은 돼지 우리 같다. 이게 본이 돼야 안 돼요? 아, 왜 대답이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가끔 자매님들한테 그래요. 식사하러 어디 갈 때 이렇게 할 때 오늘은 김자매님 차를 타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요. 그 김자매님 갑자기 막 눈이 커지면서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안 돼요 차 좀 타자는데. 아니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요. 육신의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것도 육신의 십자가입니다. 이것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이 있으면은 그 빚도 갚아야 되고, 사랑의 빚을 졌으면 사랑의 빚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육신의 것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 몸을 떠나 이바는 죽어서 이런 뜻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바울은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죽음을 새롭고 산뜻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바울은 서신서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는 삶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됐어요. 그게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쓰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말하기를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이 두 가지의 일을 다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이 더디 오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 육신의 삶은 계속해서 진행형이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긴 만날 것이지만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삶도 중요하고 영혼의 삶도 중요하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중간고사가 15일 가까이 이제 다가오면은 학생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예수님 언제쯤 올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오신 다음에 시험 공부 안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합당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며, 단정히 행하고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품위 있게 존경을 받으며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할 일을 똑바로 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나를 품위 있게 보고 존경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일자리가 없어서 이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굶어 죽느냐? 일을 안 해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3D 업종이 있다고 하잖아요. 힘들고 뭐 지저분하고 어떤 이런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말 일할 자리가 없으면 그런 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궁핍함이 없다. 경제적인 것이 돌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인천기한교회가 전기세를 못 냈다. 6개월 동안. 그럼 이 전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수도세를 못 냈다. 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수도라인에 물이 끊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의식주의 삶이 정리정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내가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우는 거예요. 역사도 알아가는 거예요. 문제도 풀어보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거 도대체 이거 왜 하냐고. 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고 싶습니다. 그럼 그것을 알고 모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적이 있는 사람을 뽑는 이유는 그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참고 인내했구나, 참을성이 있구나, 노력하는 기질이 있구나, 이거를 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사업하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한 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수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 지혜를 얻게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역청구덩이가 많더라, 그런 성경 구절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 온유를 이렇게 캐내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만으로 기뻐하면서 육신의 삶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내 형편이 김밥 먹을 형편이에요. 뭐 먹을 형편이라고요? 그럼 뭐 먹어야 될까요? 김밥 먹어야죠. 네. 달걀 후라이 먹을 형편입니다. 치킨 먹어야 될까요? 계란 후라이 먹어야 될까요? 계란 후라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해외도 가고 여행도 가고 뭐 캠핑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럼 내 형편이 그걸 할 수 있는 형편이냐 이겁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중심을 잘 잡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은 제가 좀 한 시간 정도씩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이 다 시계를 보는 거예요. 12시 넘어가면 이제 끝날 때 됐는데 항상 12시 반까지 하다가 일찍 끝내주면 아 감사합니다 하는데 12시까지 하다가 12시 20분까지 하면 왜 오늘은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짧게 끝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영혼을 건지는 일에 투자합니다. 이거는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태복음 23장 한 장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좀 묵상하시면서 축의 수양에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 아유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같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 듣겠다 못 듣겠다 이거는 괜찮죠. 아주 막 회사에서 핍박을 하고
또 가정에서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열두 제자가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70의 형제들이 돌아왔습니다. 나중에는 500의 형제들이 생겼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여기서 멈춰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모으시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우리 말에 잘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핍박할지라도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네 번째가 고난 중에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섯 번째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주님이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 지나고 난 뒤에 다음 주부터 추계 수양회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 80여 명 정도 가까이 기도 부탁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 추계 수양회 때는 온라인으로 한 100명 정도 전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생활방역 지침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여기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만 사모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만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음을 두고 있는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영혼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집사님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